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뭐로 보냐. 예. 이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를 구워 삼기 위해 가지고 김만배 씨가 이제 추록하고 유동규 씨도 추록해 있는 상태고 김만배 씨가 예, 그 자금을 이제 은닉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재구속되기 그 사이에 뭐 의왕저수지에서 유동규 씨하고 이제 비밀스럽게 접속을 해가지고 1억 줄 테니까 좀 입 좀 다물고 유리한 그런 증언을 해달라. 김만배 씨 도대체 유동규란 사람을 뭐로 본 거예요? 물로 봤습니까? 아니면은 허당으로 봤습니까? 예?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세상 물리를 웬만큼은 알 건데 1억 줄 거니까 유동규 좀 협조해 달라. 이 말이 됩니까? 예.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밝혀졌기 때문에 아, 사람이 참 이 치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제 판단에는 김만배 씨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죠. 1억 정도 줄 거니까 그거는 뭐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억 받고 죄를 몽땅 뒤집어 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 이 사건을 놓고 김만배가 나쁘다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야, 김만배 씨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법조 출입 기자를 몇십 년 한 사람이 1억을 주고 그냥 상대방을 회유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제안을 받은 유동규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아니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1억 원짜리야? 물론 10억을 주도 안 하겠지만 그렇게 유동규 씨가 생각 안 했겠습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원을 줄 거니까 허위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회유한 것을 유동규 씨가 부럽겠죠. 그래서 김만배를 보석을 허가해서 안 된다.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검찰 이야기는 김만배는 증거인멸 시도를 그동안 계속해왔다는 겁니다. 다른 인멸도 이 정도면은 다른 인멸도 많이 했겠죠. 그래도 1억 주고 이런 유동규하고 딜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동규 참 욕했을 것 같아요. 야, 참 인간들. 너는 수백억씩 해먹고 내한테 1억 줄 거니까 죄를 뒤집어 써달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짓 그런 증언을 해달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뭐 은닉한 그런 수익들이 다 지금 이제 감시감독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뭐 과거처럼 수십억을 동원하거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았을 수 있죠. 그런데 판단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구나.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를 인적이 드문 경기도 의왕 저수지에서 만나 1억 원을 주겠다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작년 12월 초 유동규 씨를 만나 이같이 얘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 씨는 뭐 나와가지고 파악을 다 했을 겁니다. 유동규 씨가 추록하는 날 예.
그 동네는 형 아우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까발기겠다.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몫은 죗값은 내가 치르고, 도저히 다른 사람 몫까지 내가 치를 이유가 없다. 각자 책임지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1억 원을 오파해가지고 회유에 넘어갈 걸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김만배란 사람이 참 판단을 잘못한 거고, 나그네님 말씀처럼 진짜 싸지 않습니까? 헐값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뭐를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 1억 줄 테니까 그냥 뭐 협조해 달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만배는 올해 2월에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약 390억 원을 숨긴 행위로 다시 구속됐고, 검찰 주장은 김만배가 석방됐을 때 유동규씨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재판부가 김만배를 보석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 이제 수백억을 은닉해놨으니까 검찰이 얼마나 찾아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만배씨는 그냥 돈만 챙길 수가 있으면은, 돈만 지킬 수가 있으면은, 잠시 감방생활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을 할 겁니다. 검찰 수사관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소위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은 돈을 찾아내는 거죠. 돈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본인이 다 죄를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힘이거든요. 꼽을 쳐놓은 돈이 있으면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이 은닉 재산을 낱낱이 여러분들 찾아내가지고 압박하면은 김만배 입이 열리겠죠. 북한의 이런 핵 문제도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줄을 재면 여러분들 심하게 재면은 그 다음에 약발이, 지금 옛날에 김정은이도 여러분들 약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카오의 은행 같은 경우를 그냥 옥죄니까. 그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 이성문 씨, 성균관대학교 운동권 선배가 되는 분이죠. 이 사람도 뭐 적당하게 협박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김만배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작년 7월 20일 정인으로 출석한 곽병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정언 연속을 시켰고, 김만배는 이성문 대표가 정언한 작년 8월 10일과 17일 전후 그가 제2의 정령학이 돼서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고 퇴직금 25억 원을 선의자로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과거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성문 대표가 김만배 씨를 압박했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아냈다고. 어떻든 김만배 씨가 의왕 저수지에서 유동규 씨를 불러가지고 1억 줄 거니까 협조해 달라. 이거는 참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야 너무 싸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독자 의견을 보니까 그런 분이 많네요. 똑바로님 같은 경우는 운명을 걸고 야 1억이 뭐냐, 먹은 게 얼마나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째째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 671명이 찬성이고 4명이 반대인데, 윤님은 그러게 최소 50원 줘야지. 지금 유동규 씨가 얼마나 중요한 정인인데 유동규 씨를 하인처럼 만만히 본 것 같습니다. 케빈님은 검찰이 금융계좌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는 김만배가 천만 원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을 동원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세상 분들이 하시고, 또 나무라신 분도 계시네요. 서광님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 쪼잔하게 1억이 뭐고 유동규가 1억에 넘어가겠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본인이 이제 뭐 상황을 이렇게 오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별로 없을 겁니다. 예. 돈이 매덕이 이동하려면 그냥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유동규 씨가 참 마음이 착잡했겠습니다. 야, 1억 주고 어떻게 내한테 위정을 시키지? 김만배 씨를 의왕 저수지에서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만배 씨의 은닉 수익 재산이 하루속히 다 밝혀져 가지고 김만배 씨 입에서 이재명 관련된 사실과 진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을 온 국민과 함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씨가 뭐 서울법대를 나오고 했으니까 똑똑하죠. 외모도 보면 사람이 좀 똑똑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말을 참 잘하네요. 말을 잘한다는 건 생각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두뇌 회전이 빠르니까 즉시에 적당한 말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은유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감안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더라도 좀 언짢긴 하지만 기분이 나쁜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과격한 이야기는 하기에 장관 정도가 되면은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 강한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뭐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부드럽게 좀 코믹하게 좀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참 사람이 말재주도 뛰어나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상대방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그렇게 밉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김유겸 씨가 하도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김유겸 씨한테 여러분들 뭐죠? 범죄인을 수사한 수사관답게 거짓말을 끊기가 어려우면은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훅 집어서 거짓말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역정을 낼 건데 거짓말을 끊기가 어려우면은 좀 줄이시면 됩니다. 담배 끊기가 어려우면 좀 줄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술도 끊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짧은 문장이지만 완전히 상대방이 그냥 한방백인 거죠. 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약간 뭐죠? 예.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선 제1의 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검사 때 저를 조선 제1 검이라고 부르셨던 것은 민주당 쪽 분들이었습니다. 김의겸 씨도 한 20년 이상 정도 한겨레 신문 기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청와대 대변인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글을 쓴 사람이니까 글하고 말은 또 다르니까 글하고 말은 조금 타고나는 부분이 있죠. 예.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그렇게 뭐죠 상대방이 뭐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역정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한 아주 멋진 말이죠. 김의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다운 장관의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역공하고 허를 찌르는 것은 말의 기술이고 대담한 사실 왜곡은 한동훈 씨와 관련된 게 없고 김의겸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사실 왜곡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람이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기를 치면 항상 다른 사람들도 사기를 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가 거짓말에 익숙하면은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거짓말을 항상 하는데 익숙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 본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유형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덕담으로 하신 말로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덕담을 하셨으니까 저도 덕담을 한번 해드리자면 거짓말이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안 쓴 겁니다.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거짓말을 끊기가 어려우시면은 금연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금주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그거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이런 위트가 넘치는 멋진 뭐죠? 촌철살인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저에게 덕담하셨으니까 저도 덕담을 해드리자면 거짓말이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아주 위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을 끊고 그냥 넘어가자고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당장 라디오에 달려가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하시는 것이 요즘 민주당의 유행인가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뭐죠? 너그 뒤에서만 궁시렁궁시렁 그렇게 하지 마라. 남자들이 좀 치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이쁘지 않습니까? 송파 출신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기한 것이 보통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근거가 있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권이 참 지저분한 데죠. 그러니까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둘러싸고는 음해도 많고 모략도 많고 역공작도 많고 별짓이 다 많지 않습니까? 뭐 자리는 한정돼 있고 하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점잖은 사람은 갈 만한 데가 아니죠. 어떻든 간에 거짓말을 끊기가 어려우시면 좀 줄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한동훈다운 이야기인데 뭐 이 양반도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뭐 본인이 또 임명자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뭐 전혀 다 입을 다물고 사니까. 어떻든 간에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가지고 나는 참 한동훈 씨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적재적소라는 그런 사자성어처럼 말도 진짜 적재에 아주 적재적소라는 그런 표현에 걸맞게 참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거짓말을 끊기가 힘들면 좀 줄이시죠. 한동훈 작심하고 공격하는 김의겸에게 한 밉지 않은 말입니다. 전혀 밉지 않는 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재주와 말재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분 동안 여러분들 새벽 일찍 실시했으니까 286명이 설문조사 연구했는데 95%가 뛰어난 말재주를 갖고 있다. 뭐 그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참 좋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3%가 평균보다 좀 나은 말재주를 갖고 있다. 1%가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 0%. 이런 경우는 아주 어렵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 다음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2시간 정도 하니까 27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 응했는데 뛰어난 말재주를 갖고 있다. 95%. 평균보다 좀 나은 말재주를 갖고 있다가 3%.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통계의 위대한 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286명이 투표했을 때하고 2700명이 투표했을 때와 거의 답변이 안 바뀝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어느 여론조사보다 더 정직한 설문조사일 겁니다.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95%가 한동훈이가 참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역정을 낼 수 있는 그런 표현도 부드럽게 뭐죠. 예. 밉지 않은 표현을 만들 수 있으니까. 2700명이면 이런 보통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의 1000명의 2.7배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예, 4시간 전에 보니까 5000명이 뭐죠. 95% 하나도 안 바뀝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통계적 특성은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같은 경우는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 당일 투표의 통계적 특성, 사전투표의 통계적 특성은 거의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의 투표자들의 선호도, 지도가 현저한 차이가 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통계학이란 겁니다. 대한민국의 통계학. 이게 과학이란 겁니다. 과학은 한 여러분들 300명 했을 때하고 2500명 했을 때하고 5000명 할 때 하나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다 95%입니다. 한동훈이 똘똘하다. 95%. 대단하죠. 아주 뭐죠. 이게 과학이란 겁니다. 과학. 근데 시민사회는 과학을 존중하고 사실을 존중하는 시민들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뭐 주술꾼이나 예, 신도들이나 모략꾼들이 다 휩쓸고 다니는 거죠. 95%가 다 나오는 겁니다. 시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예, 사실은 말재주라기보다는 사실만을 말하니까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지만 거짓은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편리함, 이익에 따라 변합니다. 사실 뭐 한동훈 씨가 기본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쪽은 뭐죠? 사실을 만든 사실을 만든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켜야 되니까 항상 당황하게 되는 거죠. 말 잘하는 것은 임기응변이 뛰어난 것도 항목하지만 팩터, 사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논리가 가장 큰 진리가 되는 무기입니다. 사실 쪽에 서야 되는 거죠. 사실. 즉시 내뱉은 한동훈 장관의 말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몹시 신기합니다. 그게 내공이 있다는 거 아닌가? 똑똑하다는 거죠. 그런 예를 들면 숙고에 쓰기 때문에 조금 다른 훈련을 필요하지만 말재주라는 것은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머리 회전이 빠른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이 한동훈 씨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끊기가 힘들면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재계에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건희는 같지만 이건희가 남긴 저런 말 중에서 가장 멋진 말에 북경인가 했던 뭐 인류는 누구 이류는 누구 그게 가장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 비유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뭐 참 거짓이 뭐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가 됐으니까 위선과 조작이 그냥 일상 언어가 돼버린 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더라도 위선을 말하더라도 조작을 말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가 낱낱이 까발겨지도 주무부처에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책도 벌벌 떨면서 아마 볼 겁니다. 다 이름들 다 공개가 됐으니까. 귀한 나라입니다.
기이한 나라고 이런 대형 범죄를 다 덮고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오판이라도 어마어마한 오판인 겁니다. 사실과 과학을 이렇게 낱낱이 까발기더라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말할 수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고소고발에 감방 쳐넣으려고 했을 겁니다. 감방 쳐넣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야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하고도 여러분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이렇게 하고도 다 무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여러분들 뻔뻔함과 그 대범함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민족이란 게 대책이 없는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뭐 연금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오늘 중앙일보의 논술위원이 산으로 가버린 노동계획이다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노동계획뿐만 아니고 노동을 빼고 산으로 가버린 개혁이다. 그 부제목을 어디 노동계획만 그렇겠냐. 여소야대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고 투표가 여러분들 엉망진창으로 여러분들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성정 자체가 꾸준히 지금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남하고 다투거나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는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아주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일이 연관됐을 때 그걸 차고 나가면 상대를 제압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 하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은 마크롱이라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70%가 연금개혁을 반대하고 거리에 수십만 명이 쏟아 나오더라도 본인도 힘들 거 아닙니까? 사랑받고 싶은 본능은 모든 지도자들한테 다 있는데 70% 여러분들 사람들이 반발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젊음도 있겠지만 사람 성정 자체가 예, 그렇게 투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투거나 이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무난하게 매사가 돌아가기를 아마 무난하게 매사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아마 평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승승장구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국가적 난제나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지도자의 성품이라든지 스타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상열 논술위원은 그런 부분에 전혀 언급 안 했는데 1996년 말 대한민국이 노동법 개혁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우리가 경험하죠. 기아자동차 사태 이런 것이 다 맞물리면서 제가 그때 이제 30대 중반 정도가 됐습니다. 방송 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같이 연구소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죠. 90년대 중반에 야, 이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그래서 외압에 의해 가지고 해외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개혁을 강제당하거나 강요당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게 93년, 94년, 95년 무렵에 젊은 그런 에코노미스트들이 식사하고 나서 만나서 환담할 때 나눴던 이야기 같거든요. 사회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민족의 고유한
성향 같은 경우는 세월이 흘러도 크게 이렇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노동시장이 탄력적이어야 되거든요. 저는 뭐 중국이 앞으로 부상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런 맞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딱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봐라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분기별로 여러분들 그 경영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그냥 피를 마르게 하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사람을 덜덜덜덜 볶아서 여러분들 최고의 생산성을 뽑아내는 그런 체제를 중국이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냐 이야기. 일본이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냐. 그래 다 중간에 주저앉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젠가 여러분 그제 맥도날드 사람 자르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맥도날드 제가 여러분들 주식시장 1년 6개월 5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이 계속 이익은 남고 주가는 여러분들 다른 주식에 비해서 훨씬 더 건실하게 성장하는데도 여러분들 수만 명을 자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체제하고 이런 경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것은 해고가 한편에서 이루어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규 채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본도 그걸 따라올 수가 없고 대한민국은 마찬가지인 거죠. 모범 답안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회가 모범 답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나 외압에 의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강제당하거나 강요당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계획이나 연금계획이란 것이 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또 다른 형태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마저 못해서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계획하겠죠. 그 제도 계획을 계획하는데 여러분들 전제 조건을 가지고 구제금융 같은 걸 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민족의 성향이 그렇다고 하면은 구군이 있으면은 걸출한 지도자가 이름 나서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름이 그러면서 끌어가겠죠. 그러나 윤석열이란 사람한테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난하게 그냥 서울의 중산층으로 여러분들 성장했고 또 본인이 머리가 좋으니까 서울법대를 나왔고 고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이 워낙 사람이 여러분들 뭐죠 넉넉하니까 검찰 내 두루두루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뭐 술도 잘 샀겠죠. 뭐 싱거리고 하니까 뭐 예 그 받은 돈 다 술값 안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 여사가 데이트할 때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뻔한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냥 예상되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갈등을 뭡니까 초래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뭐 여러분들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냥 이야기 좀 냈다가 뭐죠 당장 먹게 여론이 뭐라고 반응하니까 그냥 바로 거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사업가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고령화돼서 여러분들 계속 시장은 축소돼가는 분위기지 시민들은 지금 가처분 소득이 계속 정체돼가는 추세지 노동시장은 계속 타이트해지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예, 신규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주 52시간제 개편이 수령에 빠진 것도 유감이지만 노동계획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거의 불가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 연금계획이란 것은 뭐 그냥 대통령이 강력하게 천명했지만 국회 협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노동계획도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했지만 뭐 어떻든 간에 또 난항에 빠진 거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운 좋게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역사에 대통령이나 이름을 남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2024년도 총선 결과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예, 거의 뭐 예상이 가능한데 힘이 확 빠질 거고 그럼 그다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여러분 또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보는 시각이 좀 사기업에 있는 사람과 다르죠. 자기 사업을 하거나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걸 본인들이 압니다. 납기가 있으면 납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기간에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제 같은 사람은 4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계속해서 뭘 만들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은 뭡니까? 시간이라는 공짜 재화 같은 것, 시간 지난 봉급은 나오는 것이고 일을 더 한다 여러분들 성과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의견 활동만 열심히 하다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시간을 다 그냥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경쟁자들은 그 시간 동안 다른 것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여러분들 계속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다 폼 잡는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뒤로 쑥쑥쑥 나가는 겁니다. 시간을 보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시간을 보는 개념이. 예,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의 이상률 논술위원이 산으로 가버린 노동계획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냥 그것이 산으로 가버린 모든 개혁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너무 초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관찰하고 관찰의 결과를 가지고 그동안 봤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동원해 가지고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 물론 그 전망이 100%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가설이니까 그러나 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그런 과제들에 대한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시간으로 흘러가면서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상률 논술위원이 쓴 산으로 간 노동계획에서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신문에 서울대 사회학과의 장덕진 교수가 프랑스 재정은 1970년대 초반 적자로 돌아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해마다 재정 적자를 본 지 50년이 됐고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13%로 한국의 2.5배이다. 이건 작정진 교수가 잘못 아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1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140%가 넓은 의미의 정부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140% 정도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프랑스란 과거에 이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국부가 좀 축적된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유럽연합국가이기 때문에 뭐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 경험 안 하겠죠. 예.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이 정치적 기득권 체제의 아웃사이드가 되어서 파벌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전임 대통령은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시스템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의 앞에 높인 진짜 개의창이다. 학자들은 뭐 주로 당위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니까 예, 그냥 크게 다툼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도 다 입을 다물어 버렸으니까 하나를 보면 열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보면은 오늘 이 세 사람 얼굴이 나왔더군요. 이번 강남 사건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주범을 인 이경우 씨입니다. 36세네요. 그 중간에 이제 실행하신 두 분인데. 황대한 씨, 연지호 씨,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좀 젊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우리는 뭐 그런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참 엄격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것도 그런 저 위원회에서 이제 의논을 거친 다음에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야, 이 뭐 이 친구들 참, 응?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응?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넓지 않은 세상에서 곳곳에 CCTV가 있는 것이고, 신원조회가 되면 즉각 누군지를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범죄를 하면 다 그냥 신세를 종칠 것을 다 알 건데, 무슨 여러분들 그런 만용을 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이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여러분들 공개가 됐네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36세 된 이경우 씨가 두 사람에게 그런 것을 지시하고 또 도구를 제공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뭐 이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딴 건 아니고, 뭐 젊은 날에는 이제 워낙 살기가 바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생기면서 이제 손자도 생기고 손녀도 생기고 하니까, 사람 한 명이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는 손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건실하게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 보면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을 전체가 키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우리도 비슷한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 생명을 받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염두에 둘 수가 있으면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삶의 방식이나 태도에 한 번 더 자신을 추스릴 수가 있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드리지만, 이 젊은 분들의 얼굴을 보고 이분들이 다 부모가, 예? 부모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친인척들의 많은 손과 발의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참 해서 안 되는 그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생각이 깊다고 하면은, 주변을 둘러보면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착실하게, 건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겁니다. 그죠? 개개인이 선택하고, 가끔가다 신문에 여러분들 도배를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습관 속 약품이나 이런 것을 취해가지고 또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면은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좀 착실할 수가 있는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만큼 됐지만 일어서는 과정에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손을 잡지 않을 건데, 또 이 사건의 정점에는 또 40대 부부가 범죄를 교사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인데, 강남 배우의 의심 부부, 예, 뭐 교사범으로 이렇게 또 걸려든 모양이죠. 참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도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참 여러분, 이
밥 먹고 여러분들 이런 짓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외신을 한 신문이 로마 명소에 아마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꼭 들르는 곳이 스페인 광장이지 않습니까? 스페인 광장 앞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스페인 광장 내 바르카치아 분수에서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치온에 소속 기후활동가들이 예, 먹물을 뿌리는 그런 과격시위를 한 겁니다. 그죠? 이게 막 수백 년 된 그런 작품일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참 좋아하고 이탈리아의 그런 고승이라든지 마을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예전엔 시간 있을 때는 여행도 좀 다니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육성 안 들어가는 그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즐겨보는 건데 시위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먹물을 이렇게 살포하게 되면은 이걸 또 없애는데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어쩌면은 그 원형을 복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화부 장관이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도망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엄중한 처벌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사람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공공의 재산, 역사적 그런 유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행사적인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고 이것을 제거하는 따르는 민사상의 이름들 보상을 철저하게 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민사상의. 예. 이 보니까 이제 치유 이 제거 비용을 모두 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다 묻겠다. 손상된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후활동가들이 지불하도록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문화유산 복원에는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투입되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아마 뭐 15세기나 16세기 정도 작품이겠죠. 울티마 제네라치오네 스페인 개당 입구 조항에 위치한 바르카치아 분수에 검은 액체를 투입한 겁니다. 검은 액체가 예를 들면 그냥 수용성이 돼가지고 제거가 쉽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페인트류가 되고 하면 훼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데모하는 건 괜찮다 이야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라. 파르카치아 분수에 검은 액체를 붓는 것은 환경에 도움을 주지 않고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신속하고 복잡한 청소 덕분에 영구적인 손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여행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낙서가 참 여러분들 남부 쪽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남부 쪽은 북쪽으로 갈수록 그 여름 좋은 대리석에 그 수백 년 된 대리석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제가 조마조마할 때가 많거든요. 아마 이탈리아 내에서도 가장 심한 경우가 시칠리 같을 겁니다. 시칠리. 시칠리의 여러분들 제1도시가 팔렐르모란 도시고 제2도시가 카타니아란 도시지 않습니까? 아주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입니다. 이 카타니안 독사는 이 저 도시는 그 지진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완전히 복구가 된 시인데 시내 독처에 뭡니까?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림을 칠해 놓은 겁니다. 이 깨진 창 이론이라 해가지고 창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카타니아 같은 도시는 이런 낙서가 전부 다 그냥 시를 장식하고 있거든요. 거의 행정력이 마비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일종의 공공재인데 시내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영혼에도 얼마나 많은 손상을 주겠어요.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매일 이렇게 봐야 되니까 대부분 석조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중후하고 이걸 이렇게 뭡니까? 그래피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전신에 낙서를 했고
대한민국 서울도 굉장히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초기에 이런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은 행사상의 책임은 물론이고 동시에 뭐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까 제거 비용까지 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이름들 중요한 건물들이 온 전신의 사방이 뭡니까? 페인트를 가지고 그래피티를 해가지고 지울 수조차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아름다운 뭐죠? 시내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했냐. 도시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부는 이런데 북부의 여러분들 그런 타운들은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 이 그래피티가 없는 거 있죠. 한옥이 여름 뒷골목에도 있는데 그거 뒷골목에 생기는 그걸 주의를 해야 되거든.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봤던 몬테푸치아노 예,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죠. 작은 아주 오래된 마을인데 여기는 일체 그걸 찾을 수가 없더구먼요. 마을이. 시민들이 그걸 지켜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며칠 전에 봤던 이거는 로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예, 오르비에토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곽도시죠. 여기도 일체 그걸 만날 수가 없더구먼요. 그런 그래피티 같은 그런 거를. 여러분들 대부분 로스앤젤레스나 뭐 큰 도시들 가면 대부분 그렇게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게 정말 참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이 그래피티를 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지났습니까? 그런데 북부는 이렇게 깨끗하니까 그래 조마조마한 거죠. 저렇게 흰 여름 대리석이나 화강암 같은데 그래 또 누가 여러분들 그래피티를 칠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건물들이 다 15세기 14세기 이런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가끔 다니면 우리 조상들은 저때 뭘 했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주택시장 침체가 꽤 오래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좀 유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주택 데이터나인걸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서울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여러분들 동업자들이 망하는 속에서도 건설업을 해가지고 굳건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엄청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건설업에가 수십 년 살아남았다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너무나 많은 여러분 건설업체들이 잘 나가던 기업들이 망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연히 신문을 딱 보는데 주택시장 침체가 4, 5년 정도 갈 것 같다. 그거를 딴 사람이 아니고 80년대 창업해가지고 건설업으로서 살아남은 유력한 사업가가 하는 대한건설업협회 회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분이 건설업체를 운영해가지고 살아남은 자뿐만 아니고 업계에서 상당히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통하기 때문에 거의 감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간 여러분들 있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앞으로 4, 5년간 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집값이 너무 올라 있고 예정된 주택 공급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개인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투자 결정 가운데 집을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인 거죠. 그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 자료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경험자들의 의견도 참조하셔가지고 언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시인가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이고 인터뷰도 길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말 주변이 딴 사람들 지식인처럼 많아가지고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단호합니다. 4, 5년 간다. 금리가 너무 높고 집값이 너무 올랐다. 올라 있는 상태다. 그리고
예정된 주택 공급 물량도 대기 물량이 많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꼭 공유해야겠다. 한림건설 별로 익숙하진 않지만 1980년에 창업해가 살아남았으니까 80년, 90년, 2000년, 10년, 50년 정도 살아남은 거네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집값 상승 사이클은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 외부 요인으로 과도하게 길었다. 예. 주택 경기가 사이클을 업, 다운, 업, 다운 하는데, 예. 업 하는 이름들 그 사이클이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상승 기간이 길었던 것만큼 주택 시장의 조정 기간과 조정 폭도 깊고 길어질 것이다. 이게, 예. 이 고수저의 김상수 회장님이 예, 71이시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80년에 창업해가지고 중동특수로부터 시작해지는 그 많은 호황기 때 그 화려한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남아가지고 대한건설협회 회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업계에서 다 인정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짧지만 지식인처럼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오래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감을 그냥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시장 조정기간과 폭이 깊고 길 것이다.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비상경영체제고 경기침체 속에서 땅이나 건물을 매각하는 자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택 경기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건설 경기뿐만 아니고 나라 경제 침체가 제법 오래 갈 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 의견보다도 이렇게 현업에 직접 뛰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그런 경기 체감을 아주 높게 평가하거든요. 이거는 뭐 말과 글로 잘 표현할 수 없지만 동물적 감각이거든요. 그거를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대부분 30년, 40년, 50년 해가지고 여러분들 업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그런 사업가들이거든요. 굉장히 깊게 신혼부부나 아니면 지금 이제 주택시장이 막 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오를까 봐가 여러분들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을 굉장히 깊게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느끼는 건설업의 위기감은 심각한 수준이고 예. 그 자산 매각도 여러분들 쉽지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여러분들 이 기사 밑에 보니까 예.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방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예. 고금리 때문에 서비스업 세 곳 가운데 한 곳도 이자도 못 벌고 반도체 부진 직격탄으로 대기업 재고가 1년 새 30% 늘어났고 경기 침체가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갈 걸로 안 보는데 이런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갈 걸로 보네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매입이나 이런 결정을 내리신 분들은 신중하게 예, 의사결정을 진실자유님은 본격적으로 인구 절벽과 인구 고령화 시작인데 건설 경기 침체는 계속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들 이민을 다룬 유럽 학자가 쓴 한국에서 번역판이 나온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민자가 올 때는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양반의 종교, 그 양반의 세계관, 가치관, 교육 배경이 함께 들어온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 우리 사회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은 국가의 존망과 여러분들 성쇠와 관련해서 긴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한국의 여러분들 근현대사에서 박정희란 인물은 그야말로 군사 전략과 마찬가지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이후에 그 대부분의 이런 지도자들은 그냥 예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큰 틀 위에서 뭡니까? 먹고 마시고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지도층들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를 준비하거나 해결하는 데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이란 문제도 그렇게 깊은 생각 없이 다룰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동훈 씨가 이런 이민청을 만들겠다. 법무부는 얼마나 그동안 숙원 작업이었겠습니까? 왜냐? 다른 나라도 다 여러분들 그런 청이 있고 그런 여러분들 청이 하나 생기면 청장이 생길 것이고 뭐 차관이나 차관보 자리가 생기면 또 국장 자리가 몇 개 생길 것이고 그게 법무부 사람들은 수건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제법 인기가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니까 여러분들 한동훈 씨도 뭘 한 건 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이름 맡겨가지고 예,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이민청 그렇게 뭘 만드는 것은 근사하게 포함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의 이민은 이슬람권의 이런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다른 하나는 중국 본토로부터의 한족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슬람권 이런 인구의 유입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와 결부되겠지만 한족의 유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와해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위나 존망을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본인의 정파적 이름 이득이 도움이 되게 되면은 한족 유입을 하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권을 동원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크게 돌리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 난 높게는 안 봅니다. 그러나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 본토로부터 상당량의 한족을 받아들일 때 소위 중국계 한국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문제도 보면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문제가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뭐 이런 문제를 깊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박성재 변호사가 용감하게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박성재 변호사를 나무란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의 이런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래에 해왔던 것처럼 그냥 적흥적이고 뭐죠 인기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여기 뭐 법무부는 2022년 여러분들 10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해서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 외국인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람이 무슨 여러분들 뭐죠? 예? 시골에 나눠놓으면 시골에 뭡니까? 다 도해지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농업인민을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가지고 조금 살다가 다 도해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농업인민으로 갔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숙고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국가의 국민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도에서 어차피 애들 앞으로 안 나올 거니까 제출산을 반전하는 것은 뭐 저는 뭐 쉽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나라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애들 다 낳을 겁니까? 그러니까 딱한 마음에 이민 문제를 아마 거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 박성재 변호사가 참 잘 지적했습니다.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 문화적 배경, 교육 배경, 법에 대한 관점을 다 여러분 갖도록 갖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한국은 한족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냥 한족의 유입으로서 대한민국 자체의 정체성이 완전히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숙고해서 이런 결정할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의 정치적 이권에 도움이 되면 본인들이 장기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 양반들하고 짝짝꿍에 이러면 한족도 뭡니까 수없이 받아들일 그런 짓들을 능히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럽이 겪는 문제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뭐 중국의 이름도 그냥 흡수통합될 수 있다는 건데 내 이야기의 요지는 더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 전문가가 김세나 박사가 이민자 유입이 인구정책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 사용해야 되는 카드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 나는 국가의 정체성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나라 전체가 뭡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홍보전을 펼치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정권에서 여러분들 2018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싱가포르 북미회담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여러분들 엄청난 물량을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떠들고 다니니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국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미국이. 미국이 안 된다고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 안 한 거 아닙니까? 종전하고 평화협정 체결했으면 여러분들 주한미군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주둔하겠습니까? 명분이 없어지는데. 국가의 정체성을 바꿀 결심. 박성재 변호사는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나는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박성재 변호사도 언급 안 하죠. 예. 유럽이 여러분 겪었던 문제를 깊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유럽이 겪었던 문제뿐만 아니고 예. 중국이란 여러분들 거대 여러분들 인구 대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 문제를 추진하지 않으면은 낭패가 아니고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슬람 문제뿐만 이슬람 문제는 하나의 뭐 생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뭐 이민청을 만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관료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국장 자리 몇 개, 차관부 자리 몇 개, 뭐 차관 자리 몇 개, 예산 생기지. 그러면 여러분 이민청이라는 게 생기면은 이민청 자체의 또 존재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급적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야 더 여러분들 부수도 키우고 예산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나라 생각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 조직이 생기면은 일단 그 조직 자체가 팽창 논리를 위해 가지고 온갖 구실을 만들어서 또 뭐 사람을 받아들이겠죠. 여기 황창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중국인 200만 명만 받아들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면 한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한국인 5천만이 중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면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내가 경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훔친 자들은 결국은 중국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뭐 이런 결탁하게 되면 이민청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기 자식들 별로 생각 안 할 거야. 당대 뭐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폼 잡고 이러면 하면은 모든 걸 다 뜯어 고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도 용감하게 이 박성재 변호사가 목소리를 내줬는데 참 그래도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면은 선거라도 제대로 공정하면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을 건데 그거 자체가 이제 어렵게 돼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